최고의 남자분들은 왜 이렇게 왁스에 신경을 쓰세요?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완전 동네 형이에요, 그냥. 우리 동네 히피. 히피 스타일. 여자들은 왁스 안 하고 되게 이렇게 막 순둥순둥한 머리 훨씬 좋아하거든요. 그거 다 왁스 한 거잖아요. 봐봐, 이런 것도 자연스럽지? 아이, 왁스 한 거예요, 이거. 이런 것도, 이런 것도. 두수에 보이려고 엄청 신경 쓴 머리죠, 저런 거야말로. 이 머리도요? 이 원빈 씨, 이 머리도? 이건 누가 봐도 왁스잖아요. 이것도요? 이것도, 네. 이것도 바른 거예요? 당연하죠. 되게 진지하시네요. 한때 왁스 없이는 외출을 하지 않았었거든요. 저는 자신감이 안 생겨요, 왁스를 안 바르면. 네, 제가 지금부터 집에서 쓰고 있는 왁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금이에요, 소금을 써요. 오늘 그게 마음에 들어? 똑같이 키에서 나오는 왁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릅니다. 정말 왁스를 바르실 때는 그냥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. 오. 일단 이렇게 약간 좀 고정력이 있는 왁스를, 네, 정말 손톱보다 작은 양을 덜어서 일단 녹이기. 춤추시는 것 같은데요? 자,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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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녹이고 이렇게 털듯이 발라주고 머리 전체에 이렇게 모발을 골고루 묻혀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약간 조금 더 광택이 있는, 그래서 훨씬 더 소량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는 거죠. 네. 매트한 거, 뭔가 이게 건조해 보이는 왁스랑 광택 있는 왁스를 차례차례 순서대로 써주면 더 좋다는 거죠. 매트 왁스를 손톱만큼 덜어 쏘리쏘리 녹이고 탈탈탈 털어준 뒤 광택 왁스로 한올한올 만져주면 완성!